다음 제품은 신상품이죠. 오! 인가의 워터 프리즈 리벤치크입니다. 이야, 리벤 리벤치크. 리벤 리벤치크. 리벤 리벤치크. 자, 리벤치크인데 블루? 블루? 블루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다 보입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블루 컬러를 립이나 치크에 바를 수 없죠. 네.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진 온도와 pH에 따라서 다르게 발색되는 퍼스널 커스팅 마이징 제품이에요. 와. 나의 색깔, 마이 컬러 보여지는 거죠. 마이 컬러, 와. 퍼스널. 약간 예전에 그 여러분 진실의 반지 이런 거 아세요? 나 너무 알아. 예, 네. 아시죠? 아시죠? 나 너무 알아. 우정 반지, 진실의 반지. 그런 것처럼 거. 여러분 이게 자기 그 컬러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변하는 제품이다. 그 제품입니다. 개인이 가진 단 하나의 퍼스널 컬러링으로 웜, 쿨, 베이스톤에 맞춘 네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모브 라벤더와 칠리 레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이름도 너무 귀여워. 자, 요거 뚜껑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 촉촉하다. 아, 나 이 색감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대박. 촉촉해 보이잖아요. 네. 이 부드러운 그 멜팅 텍스처죠. 이게 촉촉하고 뭔가 쫀득쫀득, 쫀쫀하게 피부에 녹아들어서 그 은은한, 저 이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글로시 메이크업. 글로시. 네, 글로시 메이크업. 글로시 메이크업. 네, 요거 연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7가지 플라워 추출물이 함유되어 보습 효과와 동시에 피부에 건강한 혈색까지 부여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거 이제 발색을 한번 해볼까봐, 우리. 자, 이거, 네, 발색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뭔가 이게 젤리 조각처럼 좀 덩어리져 있는데요. 손끝으로 둥글게 이렇게 블렌딩 하면서 피부에 녹이면요. 자, 보세요. 요게, 컬러가 바뀌어. 그러네. 언니는 딱, 언니 보면 파란색이었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색깔. 우와. 아, 이게 먼저 모브 라벤더의 경우에는 쿨톤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핑크 베이스이긴 한데 보라색 기운이 많이 올라와 보이죠? 딱 보면? 네. 그렇죠?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또 워낙 투명해서 칙칙하거나 다크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색돼서 너무 예뻐요. 와, 신기하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리고 이 제품이 리벤치크잖아요. 네. 그래서 치크에 얹으면 또 자연스럽게 발그레한 느낌, 연출, 생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딱 지금 만지고 있는데 이게 보습이 워낙 좋은 제품이라서 보습과 광택감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릴게요. 오. 어머. 자, 어머, 이번에는 칠리 레드. 칠리 레드 컬러도 한번 볼까요? 어머. 네. 진짜 좋다. 예뻐. 와. 제가 아까 발랐던 게 칠리 레드긴 한데. 여기 칠리 레드 보여드렸던 게. 네. 요게 지금 칠리 레드긴 한데 이게 또 웜톤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라고 하네요. 약간 맑은 사과의 색깔? 그러네. 네, 사과 껍질을 맑게 농축한 것 같은 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칠리 하면 좀 약간 고추장 느낌이 좀 있거든요. 칠리 소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약간 진짜 맑은 레드예요. 맑은 그러네요? 레드. 맑은 레드. 그리고 레드. 이 인가잖아요, 저희가. 인가 리벤치크는요, 바로 피부에 녹아들어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지만, 그렇게 끈적이는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워낙 은은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그 파데, 프리 메이크업 있죠. 그게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지금 볼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뭔가 약간 물들은 느낌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봐봐, 립부터 치크까지 한 번에 활용 가능한 멀티 컬러밤이잖아요. 그렇죠. 컬러 멀티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크림에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니까 이게 되게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되게 자연스럽겠다. 선글라스 바르고 위에 이게 치크만 하고 그리고 립 하나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되게 좀 약간 사람 맑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그래서 화장 진하게 할 때보다 더 자연스럽고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 글로시한 메이크업 좋아하시거나 우리 또 가비 언니처럼 자연스러운 생기 얻어가고 싶은 분들 있죠? 오늘 프리즘 박스 겟 하셔가지고 인가 리벤치크 여러분 진짜 이거는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너무 좋아요. 요즘 가볍게 딱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인가의 다른 제품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 하단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구매하시고 샤넬의 주인공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네요. 딱 바르고 저 지금 살짝 발랐거든요. 딱 바르고 여기 볼에도 싹 바르고 그 선크림을 싹 바르고 그러면은 예쁘다. 깨끗해 보여요. 네.